미래 세대에 있어서는 앞으로 닦고 나가야 될 미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자기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 불공정이라는 게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불쾌한 느낌이 오겠죠. 그러나 미래 청년 세대에게는 그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이 이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. 이 불쾌와 불안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불안해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.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고. 이 청년 세대가 그 불공정에 대해서 느끼는 그 분노의 크기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들에게는, 이 미래 세대에게는 더 확실하게 그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 거,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보상이 약속된다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고,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국민들께서 법을 세우는 직업만 가져온 저에게 정치 일선에 좀 나서서 이 정부를 교체하고 좀 새로운 공정과 그 상식에 기반한 정부를 좀 만들어 달라고 이제 하시는 그 뜻은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게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를 부르시고 또 저에게 기대를 거시는 게 아닌가. 이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이 정부를 바꿔서 또 새로운 사람으로 또 새로운 생각으로 이렇게 사회를 좀 일신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저에 대한 기대가 나중에 비난과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정말 늘 정신 바싹 차려서 제 주위를 늘 둘러보고 그게 권력이 아니라 무한한 책임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보겠습니다. 원래 잠이 많지는 않습니다. 네. 검사 생활을 하면서 늘 좀 긴장해서 이렇게 살아왔고 그렇지만 또 저 짧게 짧게 잘 자고 피로를 잘 풉니다. 네. 제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이 왜 저를 불러내셨는지 그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아마 두려워하고 그 이권 이 부패 카르텔을 통해서 도둑질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은 국민의 행복과 기쁨으로 치환이 될 거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국가 정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이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이 촛불정권, 이 정권 4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시고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? 이 상식을 회복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라는 여러분의 그 부름을 받고 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저의 미흡한 점 때문에 여러분이 또 실망하시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저는 끝까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절대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그 염망과 기대가 어떤 것인지 제가 분명히 마음속에 가지고 국민들께 제가 왜 여기에 나왔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제대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.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 대한 그 기대와 격려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